클로저를 상징하는 몇 개 픽 중 하나니까. 아 그래서 네. 결국 픽을 하네요. 그래서 양 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KT의 뱀픽을 보면서 아까 꼬꼬에서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지금까지 BDD가 이번 시즌 기준으로 트리스타나를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마지막 날에 약간 심어두기 효과로 한번 써보려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 이번에도 좀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구성했는데 밸류도 괜찮고 상대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뭐 생존기도 있을 뿐더러 갱플 궁 깔면서 저항 능력이 있긴 하지만 전 KT의 조합과 별개로 리브 샌드박스가 본인들이 그래도 잘하고 정말 원하는 뱀픽을 꾸렸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KT 로스터가 걸려있는 게 좀 많은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스스로와의 싸움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마지막에 뭐 걸린 게 있고 기록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기고 잘하는 팀들 입장에서 한 번씩 넘어질 때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카엘도 위쪽 동선. 서포터도 지금 턴에 가봐야 결국에 뭐 400원짜리 수정이나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줘서 카정을 하면 녹턴이 6렙도 좀 빠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길어지는 건 안 좋으니까 빨리 먹고. 어, 그냥 안 보내는데요. 그냥 안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는데요. 네, 먹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살려들었다. 비디디가 움직임이 안 끝나요. 비디디 움직임이 워낙 좋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돌아나오면서 상대편 완전히 낚아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카이나이블이 좀 욕심낸 거 치고는 대가를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어 근데 네. 여기 그래도 오 치속이라서 와 테리 떤 것 같은데. 맞아 블록킬. 그리고 심지어 이거 네 이거 방해를 하나요? 네 이게 빨리 먹었어가지고 이것도 알리스타라서 먼저 밀어 넣으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오 좋네요. 알이 위치가 매서워요. 근데 옆에 카에 비디가 뒤에 테디를 봤어요. 테디를 봤어요. 테디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호응이 되나요? 일단 날라갔고 형이들 쯤에서 일단 잡았어요. 이걸 근데 교환이 되고 BDD가 테디를 바라보는데 뒤로 전면을 이동. BDD 쪽을 봐야 돼. 아 붙어 잡고 BDD 쪽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디가 BDD 밀어냈습니다. 테디가 일단 잡아야죠. 테디가 일로 와. 근데 옆구리 그런데 피부가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이제 거지가 근데 이 상에서 몸이 좀 약간 클로저가 이걸 했을 때 클로저 이걸 와 수습이 됐어요. 와 진짜 난전이었는데. 네. 근데 용이 뭔가 해요. 갑자기 용이 그리고 근데 용이 알리가 많이 맞긴 했어요. 알리가 많이 맞았어요. 서포터 교환되는 그림인데 카에도 근데 잡혔죠? 이 다음 그러면 다음 점포 일단 커즈가 가운데 비에고가 가운데서 옷 갈아입고 커즈가 뒤를 더 넘어갑니다. 아 근데 여기서 센바는 더 이득을 봐야 돼. 갱플은 탑에 있거든요. 네 이득을 더 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갱플은 안 온 상태에서 궁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먹겠습니다만 수령으로 먹습니다. 40여 초입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뭐 탑과 미드 쪽에서 골드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은 운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강점 자체는 매우 많거든요. 일단 갱플 한번 노려보긴 한데 미드 이런 거 뛰었어요. 들어갔죠. 이게가 지금 다섯 명이 그래서 다 고르게 나눠 먹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어쨌든 아리가 왔어요. 아리가 왔어요. 이겼어요. 이미 잡혔고. 이거 밀려면 전력도 어때요? 빠른 동이 치고 있으니까 아직 못 먹어. 전력도 어때요? 심지어 전력이 됐어요. 싸움이라. 비들이 잘했죠? 한타라도 봐야죠. 터트려. 키가 왔어요. 카이사가 지금 때리기가 애매하고요. 맞는 과정에서 많이. 일단 그래도 나가면은 갱플까지도 불러드리긴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가져가면서 다음 쪽 드래곤 싸움 할 때 전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가 생긴 거고요. 위치가 약간 리엔즈가 약간 고립인가요? 아래쪽 바다가 왔는데 찾아왔습니다! 클리어 선수의 SK화를 구웠고요. 왜입니까? 잘 캔테리! 그나마 트리스타나 보니까 뭐 스페도 다 있었고 빠졌고 서로 템포가 빨라요. 추격! 네. 쓰면서 이게 어쨌든 아리가 좀 데미지가 나오니까 추격! 더 한 번 더? 매우 찔합니다! 많은 반향을 보겠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훨씬 위험할 뻔했고요. 근데 비디디가 하는 데를 잡았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썼어요. 발을 잡았는데 비디디가 진짜 뒤로 전장도 갈 수 있어요. 또다시 아빠 먼저 잡상 궁 빠지죠. 완전 점프 한번 더 그렸죠. 그런데 우세 갈아입었어요. 그래도 한번 아니 그런데 우세 갈아입은 터지가 테디가 지금 뺐는데 지금 아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아요. 테디가 이건 캡니다. 웬만하면 우세 갈아입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네. 아. 어지간하면. 아 근데 이게 사이드 쪽에서 들어오는 이니시마 아니면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계속 밝히고 있고요. 카이를 뒤로 한 배 밀어내서든 BDD의 매혹이 있었고 테즈는 완전히 멀찌감치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좋아하는 싸먹기 구도를 만드는 건데. 네. 예. KT도 힘이 좋은 데다가 워낙 날래고 정찰도 깔끔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카이를 위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화약통으로 포킹도 한 방씩 날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빵을 싸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네. 천천히 갑니다. 이제 반죽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사이에 미드 쪽 심지어 라인 관리 상황도 막 그렇게 리브 샌드박스가 기분 좋은 그래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도 바텀 민다. 근데 이런 것들은 KT 입장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탑이랑 미드가 들어가요. 네. 탑이 벌써 저만큼 왔고요. 그래서 용을 포기할까? 아닌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을 갈까요? 그냥 아니, 먹을까? 어떡하지? 집까지 갔다 왔는데요. 네, 짜증 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네. 뭘 해야죠? 아, 뭔가 그렇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치자니 이거는 좀 네. 많이 불안한데 불안한데 일단 갔다 오도 덮어 있어요. 트리스타나가 리브 샌드박스는 싸먹고 싶은 거지 대놓고 5대5로 이렇게 치면서 이거 레드 슈타만 아니에요. 일단은 치면서 절반. 그래도 눈치도 그래서 절반 치면서 이쪽에서 절반 포탄 테를 다시 빠지고 그리고 부를 것 같은데 그러면 카이리 잘 좀 가요. 싸먹을 카이리 잘 카이리 잘 수 있어요? LI 진행시켜 진행은 됐나요? 돌격 와 근데 날아가는 텐지 매우 돌격 와 디디디 결국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의 폭풍이 기마병들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딱 돌격하다가 그냥 대놓고 그렇죠. 와 그래도 카일 선수 이거 그래도 아리라도 아리라도 뭐 어떻게 해봐. 아리인데 클로저가네. 나 아리야. 클로저가 뒤에 왔는데 왔다 갔다 틈을 만들자. 틈을 그러면서 싸워봐. 틈을 나열어 틈을. 클로저가 어쨌든 뒤쪽 뒤쪽 와 이거를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안 들어가. 이거 만드는 거 길 안 끝납니다. 아 밀고 들어가서 비디디 비디디라도 잡았죠. 더 없어. 더 없어요. 헤디가 잡힙니다. 이미 잭스를 흡수한 비에보였습니다. 와 그 와중에 진짜 클로저 뭐 싸먹는 움직임 자체는 정말 현란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넘어가 있습니다 탑 쪽에. 아칼리가 바텀 밀 때쯤에 넥서스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아칼리는 급하게 와 뒤로 뒤로 와요. 크게 조이죠. 싸먹어보자. 독턴 불끈 준비. 근데 이게 불끈 준비. 불꺼! 아리가 옆에 있어요! 안 하는데요? 불꺼! 지금 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 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불이 터지는 데서 있으면 그냥 들어가! 떴어요! 앞에 보이는 건 알리. 와. 거기에 세훈씨! 바다에 달렸네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 달립이라 또! 알리가 띄웠고요! 테디도! 알리 잡았다! 알리 잡았다! 알리 잡긴 잡았는데 이제 사먼드는 정리! 옷만 실컷 갈아입습니다! KT! 정규 1위의 힘! 오늘도 정상 운행합니다! 에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인원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28번째 에이스를 띄우는 데 성공했던 KT! 와 그래서 뱀픽에서의 여유가 경기 안까지 드러나는 모습이 나왔네요. 결국은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네. 어차피 2대0으로 이기나 2대1로 이기나 이기면 그만이고 그냥 원코인 가지고 있는 거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두 개 세트 이겨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뭐 상대방의 수도 하나 읽은 것이니까 다음 판 더 뱀픽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테디가 이번 경기 잘했습니다. 나머지 아칼리 천천히 야 봐줘 아칼리 안 보여. 야 앞에부터 잡아 좋은데? 앞날부터 더 갈게 잡아줘. 야 킬 주세요 킬. 네 너플레 너플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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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잭스 카이사 0킬 무엇? 사람이 킬을 하나 가지고 야 하람이 5킬 안 됐냐? 야 너 맞아? 5킬 예 헤이즈 안 된대 안 된대 너야 먹지 마라 하람아. 닌데 니 솔킬 따인 순간부터 이미 너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 근데 그래?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못했다? 그래 아 딱 끼냐 그거를 하람아. 나 안 갚았어 언제 가자 딱 끼냐고